온 동네에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반찬 가게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그 명성에 맞게 일찍부터 가게를 찾은 손님들.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남다른 비결이 있다는데요. 바로 입맛대로 골라먹는 재미, 뷔페. 한 끼 식사에 15가지 국과 반찬, 그리고 후식까지 모두 먹을 수 있어 근처 직장인이나 주부들에게 인기가 많답니다.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쉽게 밥도 먹고 반찬도 다 하시고. 식사를 한 후 그날의 맛있는 반찬을 사가는 손님들도 많다는데요. 덕분에 만들어지는 음식의 양도 두 배. 주방은 한시도 쉴 틈이 없답니다. 지금 어떤 거 만들어주세요? 지금 이제 국수 양식 준비하느라고. 매일 만들어내는 다양한 반찬으로 집밥 같은 한 끼를 차려주고 싶었다는 사장님.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두의 입맛과 영양까지 고려해 하루하루 다른 메뉴를 준비한다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반찬은 20여 가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밑반찬이랍니다. 어떤 식당이든 밑반찬이 맛있어야 인정을 받듯 사장님도 기본에 충실하고자 노력해왔다는데요. 덕분에 단골 손님들이 날로 늘고 있답니다. 특히 뷔페가 인기라고요. 반찬 가게 하랴, 뷔페 음식까지 챙기랴 쉴 틈 없이 바쁜 사장님. 힘들지만 손님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낀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의외로 꼬마 손님들에게도 인기가 좋다는데요. 반가워요 지금. 데리고 가려면 일단 밖에서 한번 확인하고 노키즈 존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또 애들도 이 공간 되게 좋아해요. 여기 지금 뭐 놀이방도 있고 뭐 다 있는 거 보니까. 네? 놀이방 이쪽에도 있는데 놀이방도 있고. 아이들을 위한 색다른 놀이방. 덕분에 엄마들도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어 모두에게 좋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그리고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반찬은 또 반찬대로, 세 가지가 다 그러네요, 갖춰져 진짜. 있잖아요.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진짜 비결, 바로 어린이 취향에 딱 맞춘 반찬들이랍니다. 먼저 쫄깃한 해물과 건강에 좋은 채소들을 볶은 해물 브로콜리 볶음.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고기와 치즈를 넣어 고소한 맛을 더한 달걀말이까지. 사실 아이들 입맛은 엄마도 맞추기 힘들다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더 정성껏 만든다는 사장님.